자, 1.8, 79, 1점, 1.74. 아, 런커 뱄습니다. 런커. 이런 게 바로 런커입니다. 예. 50. 예, 53은 나오네. 53 런커 베이스. 자, 심플이 공병대 세무리국 공병대. 포인대. 자,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 멀리 왔습니다. 춘천 심포리 공병대 포인트.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 커버에 물이 차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잡아내야 되는데 물이 이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바신씨 벌써 들어오시고 새벽이니까 셀로가 들어온 데가 있는지. 발자국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까지 다 들어왔었네요. 춘천분들 참 대단합니다. 빨리 가서 낚시할게요. 얼마나 깊은지 한번 볼게요. 아, 이 정도는 고기는 있을 것 같은데 들어와 있으면. 예, 네, 깊네. 일단은 노싱커 팍팍팍 떠들기 전에 노싱커로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 커버가 있으니까요,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화면이. 지금 새벽이라 아직도 이 핸드폰이 안 켜져가지고. 좀 이따가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엣지 부분에, 여기 엣지 부분이 찍힐려나 모르겠네. 꽤 깊어요. 지금 웨이더 입었습니다. 여기, 그래도 여기까지 빼니 못 들어가, 웨이더 입어도. 네, 완전 뻘밭이고. 이걸로 파장을 일으켜 봅시다. 자, 사룡리에서 로드를 부러뜨렸지. 어쨌든 반응을 받았던 벌레. 캐스팅이 될지 모르겠네요. 캐스팅이 되더라도 빼기 날까봐 그래, 빼기. 자, 개구리로 바꿨어요. 자, 개구리로 바꿨습니다. 혹시라도 끝에서 모르니까 로드 꽉 잠그고. 그리고 캐스팅이 중요한 건 저기까지 안 되는데. 예, 끝에까지 역시 안 날아갑니다. 아, 지금 일부러 이쪽으로 앵글을 잡았고요. 저기 더 보일래나? 자, 여기가 공병대 포인트. 여기가 원래 커버 낚시를 하는 곳인데,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뻘이라 들어가지도 못해요. 웨이더를 입고 좀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뻘이라. 아무튼, 예, 입질도 한번 못 받고 저는 원천이로 갑니다. 물이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 알고 계시고. 지금 보트들 많이 떠 있는데 보트들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 자, 지총이 잠깐 들렀습니다. 여기도 세무입구고. 짜치 몇 마리가 있었거든요. 사냥하던 애들이 싹 없어졌어. 안 넘어, 새끼. 오케이. 오케이, 런커. 진짜로 첫 런커다. 야, 조심해. 야, 조심해. 조심해. 안 돼, 안 돼. 야, 여기 끌고 와. 오케이.
우와! 천넘거. 우와! 천넘거입니다, 천넘거. 오신 천넘거, 지촌이, 춘천. 한방이지, 그렇지. 이게 있었지. 자, 보세요. 자, 이겁니다, 바로. 춘천! 지촌이! 와, 천넘거. 제가 출장이 너무 많아서, 해외 출장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넘컬을 못했는데 드디어 넘컬을 했습니다, 여러분. 와, 바닥인 줄 알았어. 바닥인 줄 알았어요. 에이, 이거 가면서. 미안해. 자, 스베로 나왔습니다. 자, 빨리빨리 찍고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자, 짜치들이 몇 마리 보여서 짜치 잡으려고 들어왔는데, 야, 이런 넝컬을 했습니다, 지금. 야, 지금 7시 됐습니다, 7시. 아, 7시 안 됐을까? 몇 시인지 모르겠네. 자, 끊고. 자, 지촌이 넝컬 했어. 자, 50. 뭐, 다 구워먹고 열고 다 50은 넘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진정해. 금방 끝나, 너는 새끼야. 자, 자, 항상. 이렇게 윗몸을 달아서 쓰고 있고요. 자, 영커 닫고 50, 예, 53은 나오네. 53 런커 베이스 첫 런커입니다. 제가 요즘 출장이 많아서 낚시를 못 다녔는데 얘가 나를 또 춘천에. 제가 할 수 없이 또 더빙입니다. 지금 오전 8시쯤 런커 잡고. 예, 원천이 새물 입고 왔는데 물이 이렇게 말랐을 때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기 계시는 분이 예, 이리로 들어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알려주시는 길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예, 중간에 가슴 깊이까지 나오고 저기 볼록 튀어나온 섬이 항상 저쪽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 카약들이 와서 왕창 뽑고 가는 그런 조그만 섬입니다. 여긴 뻘이 아니다. 지금 아침에는 웨이더를 입었고요. 예. 웨이더를 입은 상태에서 제일 깊이 예, 들어가 봤더니 한 요 정도고 여기서는 이제 프리리그 장타로 50m를 날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예, 짧아서 비거리가 짧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투 쳐보고 일단 분위기만 살피고 저녁에 또 오려고 이제 집에 안 가려고 작정을 하게 된 게 이제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근데 못 잡았습니다. 아,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라면 끓여주세요. 자, 온천상에 온천이 낚시오면 한번 먹고 와야 되겠다. 자, 여기가 바로 원천이 새물 입구입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들어왔다 오후에 또 들어온 거고요. 틀려진 거는 시간이 틀려졌고, 자, 웨이더를 안 입었습니다. 그냥 반바지 입고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가 네, 지금 무릎보다 약간 더 물이 찼는데 사실은 들어오면서는 네, 허리까지 물이 찹니다. 길을 모르면은 못 들어오는데 그건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아침에 여기 로컬 분한테 안내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저기 예, 혼자 들어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